서기 2028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엔은 전 국가를 통합한 지구연방 정규군을 창설하는데 정규군에서 많은 군인들에게 추종받는 리더십으로 원수 자리까지 오른 도널드 오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거 2023년 센트럴 백화점 폭탄 테러 사건으로 오덴은 모든 가족들을 잃었었죠. 테러의 원인이 정규군의 정치 부패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모덴군을 창설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모덴군은 170시간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정규군의 거점들을 장악했고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정규군들은 게릴라를 펼치며 시간을 끌었고 뒤편으로 맞는 신식 병기 개발에 성공하는데 바로 메탈 슬러그였습니다. 하지만 모덴군은 메탈 슬러그 생산 기지를 급습하여 모두 탈취해버립니다.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정규군이 메탈 슬러그를 되찾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 2명을 파견하는데 그들은 마르코와 타마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메탈 슬러그를 되찾으며 모덴군들의 요새들을 파괴해갔고 구출된 포로들도 정규군을 도와 모덴군을 압박해갔습니다. 기습작전으로 모덴을 생포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모덴은 도망칩니다. 마르코와 타마는 모덴군의 테드리트 계곡을 급습하는데 그곳을 지키는 모덴 최고의 군이 알레오닐과 싸웁니다. 알레오닐이 쓰러지자 모덴 군들은 사기를 잃었고 점점 무너져갑니다. 되찾은 메탈 슬러그를 총동원해 모덴군의 본진으로 진격하는 정규군. 마침내 모덴이 나타나고 모덴이 생포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규군 내부에서 아직도 모덴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2030년 추종자들의 도움으로 모덴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덴은 흩어진 군인들을 모아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규군은 마르코 타마 그리고 새로운 요원 2명을 더 투입합니다. 스페로우즈 특수부대 출신 피오 엘입니다. 여성이지만 엄청난 전투 실력을 지니고 있었죠. 모덴 군들이 중동의 반군들과 협력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아브라바스를 생포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모덴이 반군과 협력하는 조건으로 중동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유적들을 팔아 모덴군의 쿠데타 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정규군의 활약으로 아브라바스는 항복합니다. 모덴군의 동굴 현장을 급습하는 정규군. 하지만 유적을 지키던 수호신 미라들이 깨어나 모덴군들도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덴군의 굴착기계가 공격해오지만 최신 메탈 슬러그를 이용해 위기를 넘깁니다. 정규군의 신개발 메탈 전투기와 유구를 옮기려던 기차도 습격하여 막아냅니다. 모덴군은 군사자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점령하는 군사력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모덴 군들은 마주피플 외계인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주피플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생체 실험을 자행하여 도른별의 병사들까지 만들었죠. 모덴과 마주피플의 남극기지를 공격하는 정규군.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알레오닐이 다시 나타납니다.
지지 내부에 진입하자 마주 피플인들이 공격해오지만 정규군의 활약에 죽어갑니다. 마침내 오덴을 만난 정규군. 그때 마주 피플들이 오덴군을 배신합니다. 마주 피플의 비행선이 격추되자 더 큰 비행선이 나타납니다. 모든 군들도 정규군을 도와 마주 피플을 공격합니다. 오덴이 구출됩니다. 평화도 잠시 오덴은 의문의 행방불명이 되지만 전세계의 잔당들을 모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라스 섬에서 핵실험이 자행되고 있었고 정규군은 오덴군들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그곳엔 핵방사능의 영향으로 생물들이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돌연변이 설화계가 나타나지만 오덴군이 남기고 간 메타슬로그를 이용해 무찌르죠. 러시아의 민간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덴군이 추락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정규군이 투입되지만 그곳엔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좀비들의 정체는 항공기에서 살아남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군들이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도 좀비들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들은 떨어진 운석을 조사하다가 도주한 것이고 민간 항공기 추락과 좀비 사태는 이 운석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죠. 운석의 정체는 외계인들의 우주선이었고 정규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외계인들의 공격을 피해 우주선을 파괴시켰지만 오덴이 다시 외계인과 협력한 것이라 생각해 곧바로 침투작전에 돌입합니다. 오덴군들은 비밀리로 새로운 메타슬러그들을 개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규군들이 메타슬러그들을 탈취하여 공격합니다. 멕시코 유적지에서 오덴군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정규군들이 출동합니다. 그곳엔 변종 괴물들이 있었고 오덴군들도 괴물들에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적지 비밀 통로에 들어가자 10년 전 세계 3차 대전 때 정규군 소속으로 활약하던 일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쳐있었고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일본 병사들이 숭배하던 신은 유적을 지키는 솔데로카였습니다. 미지의 존재이며 오덴군이 유적을 파괴하자 부활에 나타난 것이었죠. 힘겹게 솔데로카를 무찔렀지만 정규군은 쉴틈 없이 오덴군에게 총공격을 퍼붓는데 오덴군들이 핵미사일을 모아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래밥이 된 줄 알았던 알레 오닐은 역으로 고래를 잡아먹어 생존했습니다. 오덴이 모습을 드러냈고 정규군들이 쓰러뜨렸습니다. 놀랍게도 모델은 가짜였고 진짜 모델은 마저피플 외계인들에게 생포당했죠. 그리고 피어까지 납치해갑니다. 모델이 핵미사일을 만든 이유는 반란이 아닌 마저피플들을 소탕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었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정규군과 모델군이 합세하여 우주로 출전합니다. 마저피플의 우주선 내부로 진입한 정규군. 모덴을 구출하자 마저피플 대장 물토마스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루트마스를 무찌르고 피어를 찾아 나서는 정규군. 납치당한 피어의 클론들이 나타나 공격해옵니다. 피어를 구출하자 클론들이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클론들은 좀비가 되어 다시 쫓아오고, 정규군은 마저피플들이 탈취해둔 메탈슬러그를 이용해 좀비들을 무찌릅니다. 루트마스는 죽지 않았고 메탈 슬러그를 낚아챕니다. 루트마스가 바다에 수장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2031년 우주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군들도 다시 나타나죠. 전 세계에 마저피플 우주선이 목격된다는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정규군들은 다시 전쟁터에 투입됩니다. 새로운 멤버 2명도 전쟁터로 투입시킵니다. 그들은 이카리 용병팀의 클락, 랄프였습니다. 이카리 용병팀의 대장, 하이데든. 그는 비밀리로 모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모덴과 마저피플이 다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이데른의 제보는 사실이었고
모든이 1년 전 바다에 수장되었다. 루토마스를 횡령하려 한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모든 군과 마적 피플들이 태국의 포켓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정규군이 처음 보는 외계 세력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인베이더로 불리는 외계 연합군들이며 마주피플을 잡아먹는 종족들이었죠.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정체는 인베이더의 우주선이었습니다. 마주피플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을 배신했었지만 인베이더는 지구를 파괴하려고 온 것이죠. 모덴도 지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마주피플과 동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정규군은 힘을 모아 인베이더를 소탕하기로 합니다. 인베이더는 중국 상하이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들을 숙주로 삼아 공격해오기도 하죠. 정규군의 활약으로 중국을 지켜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로 향합니다. 루토마스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되찾습니다. 마침내 애리조나에 있는 인베이더 본거지로 진입합니다. 피오가 인베이더에게 감염됐지만 무사히 구해냅니다. 인베이더 여왕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모든에게 구출되는 정규군. 인베이더가 괴멸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2032년 잠잠하던 모든 군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모덴군의 배후에 오구마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들은 우주공학까지 개입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었죠. 모덴을 쫓아 유족 내부에 진입하는 마르코. 마르코는 폭발에 휘말려 지하로 떨어지는데 그곳은 8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이며
모덴과 오그마는 엘러토어라 불리는 미지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죠. 미이라와 골렘들을 무찌르며 전진하자 모덴군이 핵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활약으로 저지되고 모덴이 있는 중세성에 몰래 잔입합니다. 오그마와 모덴은 미지의 힘을 사용하는 부하덕에 도망칩니다. 그때 중세성이 거대한 로봇으로 변합니다. 마르코의 활약으로 로봇은 파괴됩니다. 모덴과 오그마가 남극기지에 숨어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정규군은 메탈 슬러그를 투입하여 총 공격합니다. 마침내 모덴을 잡으려는 순간 알레 오닐이 나타납니다. 빨래 오니를 무찌르고 다시 추격하는 정규군. 오그마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 모덴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오그마의 방대한 계획을 듣게 되는데 최종병기 루구스를 가동시켜 3억년 단위의 역사를 연구한 뒤 시간을 리셋하겠다고 말합니다. 과거 멸망했던 자신의 일족들을 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오그마는 엘러토어의 힘을 이용해 루구스를 가동시키고 맙니다. 최종 병기 루구스는 정규군의 공격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죠. 그때 다른 루구스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역사 시뮬레이션의 영향으로 부작용이 일어나 탄생한 루구스였죠. 오그마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놀랍니다. 위기의 순간 루미가 천장을 뚫고 나타납니다. 마르코가 오그마와 함께 탈출하자고 말하지만 오그마는 폭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남겠다고 말합니다. 모덴과 알레오닐은 살아있었고 오그마도 살아남았습니다. 루미에게 엘러토어를 주며 역사에 대한 해답을 찾아달라고 말한 뒤 사라지죠. 세계는 사이버 테러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테러 조직이 신종 바이러스 화이트 베이비를 개발하였고 각국의
군사 프로그램과 핵무기까지 해킹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아마데우스를 조사하던 정규군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모덴이 그들과 활동하는 모습이 위성화면에 포착된 것이었죠. 정규군은 아마데우스와 모덴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타마와 에디는 바이러스 백신 제작팀을 포위하기 위해 작전에 빠지게 되었고 마르코와 피오는 새로운 요원 2명과 함께 작전에 투입됩니다. 새로운 요원은 프랑스 출신의 나디아 커셋 그리고 한국 출신의 테버 스페이시입니다. 정규군의 조사대로 모든 군들은 아마데우스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알레 오늘도 나타납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할레오니를 처치하였죠. 그 기세로 모덴까지 생포하려 했지만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모덴군은 과거에 나왔던 좀비 미이라를 연구하여 생체 변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아마데우스와 모덴군이 있는 본거지에 침투하는데 그곳엔 수많은 로봇 모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확실하게 죽인 줄 알았던 알레오닐 또한 진짜가 아닌 로봇이었죠. 화이트 베이비를 만든 아마데우스 박사가 나타납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며 뛰어난 과학력을 이용해 생물 테러, 사이버 테러를 일으킨 원흉이었죠. 정규군의 활약으로 아마데우스의 로봇들이 파괴되고 본거지도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데우스는 와해되었지만 모든 군들이 남아있기에 정규군은 차세대 메타슬러그 개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신 메타슬러그의 기밀이 담긴 디스크를 탈취당하고 맙니다. 정규군은 디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디스크를 탈취해간 자들은 모덴군이 아니었죠. 포털의 마이크라 불리는 테러 조직이었으며 디스크에 잠긴 정보를 이용해 메탈 슬러그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배후에 천둥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악의 화신을 섬기는 원주민들의 종교였고 정규군은 이들을 사이비 취급하고 소탕 작전에 나섭니다. 포털의 마이크가 만든 대형 메타슬러그도 정규군에게 파괴됩니다. 그때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신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천둥교 신자들도 직결하고 있었죠. 정규군은 남아있는 포털의 마이크 군을 무찌르며 신전을 향해 돌진합니다. 모든 적을 무찌르고 신전 탑으로 올라온 정규군. 악의 화신이 나타나는데 천둥교가 섬기던 신은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정규군이 끈질기게 공격하자 악의 화신은 사라집니다. 2033년 세계는 부흥 작업으로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오덴군들이 재건 후 남겨진 쓰레기들을 이용해 최종 병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쓰레기 섬에 모든 모덴군들이 직결하는 것이 포착되자 정규군은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과거에 활약했던 이카리 팀도 참가하였고 새로운 멤버로 레오나가 등장합니다. 모뎅굴 최후의 병기가 나타납니다. 모뎅굴은 더 이상 재건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규군은 철수하죠. 모든 희망을 잃은 모뎅 앞에 미래의 모뎅군들이 나타납니다. 모뎅은 미래 기술을 지원받아 최신 병기들을 만들어냈고 빠르게 재건해갑니다. 과거 모뎅군들이 연구에 실패했던 식물 괴물들도 길들이고 있었죠. 마저 피플과 미래 모뎅군들도 전투에 참가하자 정규군은 전세가 불리해졌지만 모뎅굴이 개발한 메타 슬러그를 터치하여 대항합니다. 알레 오닐이 나타납니다. 알레 오닐을 처치하고 미래 모뎅군의 본거지를 침투합니다. 미래 모뎅군의 게이트를 파괴하자 모뎅을 흡수하고 사라지는데 모뎅은 미래군의 최종 병기 크라켄 속에 있었습니다. 크라켄이 파괴되고 모뎅도 체포됩니다. 하지만 모뎅은 다시 탈출에 성공합니다. 메탈 슬러그 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